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권한 대행이 되는데 이 한 총리 역시 내란의 공범이란 비판을 받고 있죠. 그런데 그런 한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은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송화선 기자입니다. 야당의 사죄 요구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네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.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.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선포를 위한 게 아닌 대통령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. 한 총리는 또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.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. 또 계엄군이 국회 진입할 때 뭘 하고 있었는지, 총리의 역할이 뭐냐는 질의엔 이렇게 답했습니다. 즉각 행동에 나서셔야 됩니다, 총리님. 그게 국무총리의 역할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러한 계엄의 문제는 사실 국무총리를 좀 벗어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다.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선 여러 논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최성목 경제부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현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. 하지만 탄핵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해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고개를 숙여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. 또 조규영 복지부 장관은 포고령에 전공이 처단이란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이를 바로잡을 방법도 없었다고 했습니다. 그때 그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 사령관이었는데 어떻게 뭐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. JTBC 송화선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